사도행전 4장, 사도행전 4장 23절과 24절 말씀, 우리 두 구절만 함께 읽도록 합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 또 24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함께 읽죠. 시작. 사도들이 노임의 그 동료에게 가서 재상과 장로들의 말을 다하리니 그지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오. 아멘. 사도행전 3장에서는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나면서보단 걷지 못하는 사람, 이 구걸한 사람을 베드로와 요한이 낫게 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구걸한 자가 베드로와 요한을 향하여 뭔가를 얻기를 바라죠. 그때 베드로 요한이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에게는 은과 금이 없으나 우리에게 있는 것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명령을 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나면서 더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이 걷기 시작하고 뛰기까지 하게 되죠. 그 사건으로 인해서 많은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그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위기를 느끼게 되죠. 그리스도 예수의 그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위기를 느껴 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아 이 종교 지도자들 앞에 세우게 됐죠. 그리고 그들을 위협을 하게 됩니다.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말라 그렇게 위협을 하는데 베드로와 요한은 이야기를 하죠. 오늘 본문 조금 거슬러 올라가서 1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그들의 위협에 그들의 고백이죠. 19절 시작. 베드로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도대체 너희들 말 들어야 되겠는가?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겠는가? 뭐 판단해 봐라. 우리는 그럴 의사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뭐 우여곡절 끝에 그들은 풀려나게 됩니다. 21절 함께 또 따라가 보죠. 시작.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며 이는 모든 사람이 그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백성들을 의식해서 그 종교 지도자들은 베드로 요한을 풀어주게 됩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위협하죠. 근데 그 당시에 그 종교 지도자들의 위세는 대단했기에 그 위협은 사실 위협적이었었겠죠. 우리가 어제도 이 요사밭의 이야기를 함께 들었는데요. 적군의 침공이 있었을 때 요사밭은 두려워했다. 이 위협이 적지 않은 위협으로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와 요한은 위협 앞에 굴복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계속하겠다라는 그런 표현을 쓰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돌아와 동료들, 성도들에게 이 사실들을 알게 됩니다. 그때 그들이 한 행동이 무엇이냐면 기도한 것이죠. 24절 함께 읽어봅니다. 24 시작. 그들이 듣고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오. 대주제라는 것은 전 천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다스려 통치하시는 바로 주님에 대한 고백이죠. 대주제요. 아주 큰 주인이시오라고 고백하며 그 위협한 이 종교 지도자들과는 비교도 할수 없는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이들이 하고 있다는 것이죠. 대주제요.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이시오. 바로 그 하나님을 이 성도들과 함께 베드로 요한은 주목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제도 요사밭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요사밭이 고백했던 첫 일성의 기도의 고백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늘의 아버지, 하늘의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 그리고 이땅 모든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고백, 그리고 권세와 그 권능으로 이 모든 일들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하죠. 바로 기도라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 대주제이신 하나님을 주목하는 행위가 바로 기도라고 할수 있는 것이죠. 그래 기도하지 못하면 위협에 노출되어 위협에 압도된 또 위협에 지배를 받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이 당시 사도들과 그리고 이 성도들은 바로 이 대주제이신
하나님께 주목하고 그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 하나님의 그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스스로를 놓았던 그런 인물들이었음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그 외부적 그 영향력 아래 나를 놓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그 영향력권 아래 나를 놓을 것인가라는 우리의 선택이죠.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면 그런 외부적 그 충격에 나를 놓을 수밖에 없죠. 외부의 어떤 공격, 또 외부의 위협, 그리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들에 노출되어져서 그것에 압도된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이 대주제요, 하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하는 게 좋겠죠. 자, 그런데 그런 고백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도하면 바로 그 하나님을 주목하는 바로 그런 행동, 그런 자세, 태도를 취하는 것이 그 하나님으로부터 그 영향력을 우리는 받게 되어지고요. 그 하나님의 그 통치와 다스림 아래 나를 놓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적어도 그런 외부적 영향력 아래 나를 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영향력 아래 나를 놓는 행위가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인생의 문제들이 어떤 큰 문제가 발생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하면 그 문제 옆에 하나님을 놓는 형국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세상 그 어떤 문제보다 광대하신 분이기에 바로 기도함으로 그 하나님의 그 크신 그 은총 아래 나를 놓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위협적인 이 종교 지도자들의 그 위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성도들은 대주제이신 하나님을 주목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런 외부적 그 위협에 압도된 삶이 아니라 하나님 대주제이신 그 하나님의 그 영향력 아래 스스로를 놓았던 이 믿음의 이 선진들처럼 저희들도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를 놓을 줄 아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영향력 아래 그 다스림과 통치권 아래 나를 놓을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사람들을 되어지도록 주여 도우시기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 문합니다.